새로 이식한 모낭세포에 혈관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모낭이 제대로 잘 꽂히지 않고 자꾸 튕겨나가거나.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반응성 탈모의 대표 주자죠. FFA, 전두섬유성 탈모, 그리고 LP, 모공 평형태선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비반응성 탈모, 그러니까 유전성 탈모라든지 휴지기 탈모는 증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두피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머리에서 정상적인 모발을 채취할 수 있다면 이식했을 때 좋은 생착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흉터에 이식을 하는 건 생착률이 보통 두피에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잘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몇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피에 비해서 훨씬 질기고 단단한 조직이다 보니까 새로 이식한 모낭세포에 혈관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모낭이 제대로 잘 꽂히지 않고 자꾸 튕겨나가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세포 자체가 생착이 잘안 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성 탈모가 바로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두섬유성 탈모와 모공 평형태선은 모발 이식을 해보면 예후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연구 하나를 같이 보실게요. 총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7명은 FFA, 8명은 LP인 환자분들을 모셔서 모발 이식을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우선 LP 같은 경우에는요, 8분 중에 6분 정도는 환자 본인께서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모발 이식의 성공률을 생각하면 이 정도 성공률은 어디 가서 뭐 사실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반응성 탈모라는 거, 그것 때문에 두피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예상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두섬유성 탈모, FFA 같은 경우에는 조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분 중에 단 2분만이 이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케이스의 모발 이식과 비교하면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낮고 또 밀도를 높게 가져간다거나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눈에 띈다면 절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증상의 범위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유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